가마 뭐 택배 온 거 같은데 그거 갤럭시 워치 치킨 거 아니야? 너 뭐 왔어. 애들도 아니고 이런 거 치킨이야? 내 갤럭시 워치 왔어! 오예! 오늘은 가족이 10명이나 있는 현대판 놀부 이야기야. 어? 그거 흥부 아니야? 아이들 5명에 와이프 그리고 부모님까지. 와, 애국자네 애국자야. 애들 5이나? 어? 그럼 9명인데? 1명은 누구야? 어? 와우, 아메리칸 스타일. 이 남자는 10명이 살 수 있는 집을 찾아 헤맸어. 아, 어떡해. 너무 안 됐다. 10명이 살 수 있는 집이 얼마나 커야 할까? 10명이면 못해도 30평짜리 두 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못해도 60평은 돼야겠지? 그래서 복층집을 찾아 나섰지. 아, 위아래 30평씩? 아, 대박이다. 아, 근데 그렇게 큰 복층집이 있어? 하마TV에서 제일 잘생긴 팀장이 그런 메모를 가지고 있었어. 아이씨! 이 사람은 욕실을 보는 순간 쓰러지고 말았어. 어머머머, 왜? 욕실이 완전 호텔 수준이었던 거야. 심겹게 정신을 차리고 주방으로 이동한 이 남자는 또 쓰러지고 말았어. 어머머머, 왜 또? 살면서 이렇게 넓고 옵션이 많은 주방은 처음 본 거야. 아니, 뭐가 얼마나 많길래 그래. 많아봤자 냉장고랑 인덕션? 거기에 추가로 김치냉장고, 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싱크대 2개, 그리고 4m 크기의 아일랜드 식탁까지. 우와, 대박이다. 이 남자는 5m 거실에서 또 쓰러질 뻔했지만 정신을 부여잡고 거실창으로 향했는데 결국 거실창을 보는 순간 또 쓰러지고 말았어. 어머, 왜 또? 왜 자꾸 쓰러져? 거실 앞 테라스가 너무 멋진 건 물론이고 이 테라스에서 보는 뷰가 환상적인 숲조망이었던 거야. 심지어 남향. 와, 쓰러질만하네. 2층으로 올라간 남자는 또 쓰러지겠지 뭐. 이번엔 왜? 왜 쓰러졌대? 2층에 왕테라스가 또 있었던 거야. 와, 테라스가 두 개야? 미쳤다 진짜. 근데 식구가 많으면 제일 중요한 게 방이 많아야 되지 않아? 그렇지. 이 집은 방이 5개였어. 완벽한 구조였어. 부모님 방 하나, 남자 아이들 방 하나, 여자 아이들 방 하나, 부부 방 하나. 어? 방이 하나 났는데? 아! 아메리칸 스타일?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하마TV. 예.